안녕하세요. 예술 분재관 산모순 이시경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모순이라는 말 쓰죠? 또 대답을 안 해줘. 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아,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나는 여기에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저게 하는 줄 알았지. 왜 그러면 저한테 일거리가 자꾸 생겨. 안 생겨도 될 일거리.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해송 한 줄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예술에서 관리 중인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3개월 전에 판매가 한번 됐던 분이 나무예요. 전주에서 구독자 한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갔어.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나 교환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해서 가지고 온 나무인데, 자, 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3개월도. 자, 일단 이 나무는 분쇄활이 거의 한 30여 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피를 봐서는? 피를 봐서. 체를 좀 확대를 해야겠어. 분쇄활이 30여 년 정도 한 나무고, 그 다음에 이 분은 국산 최고급분이다라고 이야기 됐던 연원분, 또는 연암분이다라고도 그래요. 과거에 그 연암원의 축산 전문대학, 거기에서 이 화분을 생산을 했는데, 그때 이 분을 최고로 국내에서는 상용되는 분 중에서는 최고로 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새는 좀 많이 귀하죠. 그렇죠. 동네분처럼 이게 난리 퍼진 건 아닌데, 그때 귀하게 여겼던 만큼 좀 고급으로 치던 분이에요. 이 분이 아마 지금 요즘 시세 같으면 최소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 정도 할 겁니다. 지금은 많이 비싸졌네. 그러면 이제 영상만 보고 우리 부감독님이 이 나무 감정 가격을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부감독님? 예? 이 나무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해성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부감독님 깊이 수준이죠? 예. 찔린다고. 예. 연약한 피부가 찔린다. 예. 근데 이제 무늬목으로 피도 그렇고 그래도 한 4,50은 되지 않을까? 예술 나무가 비싸다라고 하니까 부감독님이 4,50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한 60만원 받았을 것 같죠. 네. 이건 제 가격 공개를 하면은 35만원에 불러가지고 전주에서 여기까지 온 기름값 빼달라고 사정하시는 바람에 33만원에 나갔던 나무. 그 자연산이잖아요. 예? 자연산이지. 예, 자연산입니다. 30만원이네. 조금 저렴하지. 33만원. 33만원? 아, 2만원 까졌어요? 네, 2만원 까졌어요. 기름값. 그러니까. 근데 이 나무를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이 나무를 3개월 만에 배달해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오신다고 얼른 던져놓고 갔어요. 와서 다른 나무로 바꿔 갈게요. 워낙 창졸간에 일어난 현상이라, 이 나무를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그때는 나무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볼 때 우리 부감독님이 이제 아까 40에서 50 그 정도였죠. 근데 이 나무가 과연 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이 나무가 들어왔을 당시에 이 분이 돌덩이처럼 말려있었습니다. 아, 매입했을 때? 아니, 반납. 반납 받을 때? 반품이라고, 아니, 교환을 의뢰했을 때. 사가지고 갔다가? 네, 사가지고 가서 딱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바싹 말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물부터 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보니까, 한 이틀 정도나 2, 3일 정도 물을 안 준 거예요. 근데 그 석 달 전이니까, 오늘이 9월 24일이잖아요. 이거 온 지는 지금 한 2주 정도 됐고, 그럼 9월 초에 왔었는데, 그때는 매일 물 한 번씩 줘야 될 때. 그때인데 물이 바싹 말려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천천히 뜯어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원료. 자, 가까이 와보세요. 확대하면 안 될까요? 확대하는데 아마 초점 맞추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마 이런 나무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에도 라이트 켜주시죠. 가까이서 보세요. 자, 이 끝에 한번 보세요. 꼬불꼬불하네? 전부 바늘이죠? 낚시바늘이죠? 네. 낚시바늘처럼 다 꼬불꼬불해졌죠? 꼬불꼬불해졌네. 예. 근데 거기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예. 네. 제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게 때문에. 많이 꼬실꼬실하죠? 예. 꼬불꼬불하죠? 낚시바늘 굉장히 예. 많이 들어있어요. 완전 끝이 휘었네? 예. 이런 나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우리 부감독님 삽니까? 안 삽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가 원인이 뭔지를 봐서 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 뭐 엽성은 아 입 갖고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봐야 되니 아 근데 진짜 많이 구부러졌다. 네. 많이 구부러졌죠? 네. 그래서 가지마다 이게 전부 다 변한다. 여기도 그러고 이 입이 구부러진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여기 예솔에서는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 예솔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까? 아, 근데 정확하게 쳐다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좀 있으니까. 특히 뭐 내 소나무 같은 경우에 좀 꼼꼼히 보는데 내 소나무는 여기에 뭐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적은 없어서. 나무들이, 이 파리가, 사실 이 나무를, 이 정도 나무는 40에서 아까 50? 예.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나무들은 가치가 좀 더하는 나무예요. 왜 그러면이, 마디 사이가 아주 다 작게 박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단 다 형성 다 되어있죠. 예. 채석을 다 끝냈죠. 고급분 썼죠. 예. 그러면 사실 이 가치는 진짜 34만원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해손값이 워낙 시세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 가격에 받았던 건데. 아, 근데 모양목으로 네. 곡도 좋아요. 곡도 좋고, 네. 숲이도 잘 늘어났고. 곡도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분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 중요한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잎이 꼬부라진 이유는 이게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에, 네. 잎이 피어나는 시기에 물을 말렸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물을 말리는 이렇게 근데 왜 그 물하고 왜 구부러져요? 물이 부족하면은 이 이파리 이 일반 잡목은 입이 이렇게 쭉 처지지. 동그라들면서 처지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공을 갖다 닫는 거예요. 기공을 닫아가지고 증상 작용을 스스로 억제를 해요. 예. 억제를 해야 이 나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물 가뭄이 이렇게 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파리를 갖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파리가 물을 말려버리면 나중에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나무가 이게 하는 것은 나 죽어 힘들어 그런 표시지만은 나무 스스로는 이파리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이 나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최대한 줄인다 이거죠? 줄이는 거죠. 그래서 눈까지는 살아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물을 말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눈까지 죽고 가지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여름에는 잡목의 경우 물을 안 주면은 잎이 다 시들어가지고 잎 끝에서부터 타버리죠. 네. 그런 현상이 바로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랄까, 최우수단?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만 나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해송이 됐든 육성은 이제 그 강우에 물 부족에 더 잘 견디거든요. 네. 근데 해송은 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수종이에요. 근데 얘가 물을 갖다 안 주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나무 이파리가 오므라든다. 오므라든다. 네. 그래서 생긴 현상이 이겁니다.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이런 경우를. 네,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소장가 한 분이 나무를 이렇게 발 야위에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오므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파리가 나무 살겠다고 이렇게 이파리가 전부 안에 다 오므라들어 버리는 거야.
몰아들이니까 나무가 쉽게 말해서 물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크게 시달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자꾸 불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반역을 했잖아요. 네. 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세요. 세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네요. 단역을 했는데, 네. 이건 지금 순 이제 내밀고 있죠. 네. 여기는 나오다 말고 있죠. 네. 나무 현상들이 다 이렇습니다. 단역을 해서 세입이 나온 게 아니고, 간신히 순만 내밉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영양 부족에다가 물 부족에다가 뭐 이런 건가요? 네. 첫 번째 물 부족입니다. 네. 만약에 영양분만 부족하다. 이 3개월 전이니까, 9월 초라고 잡고, 네. 그러면 그 6월 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엽 전이거든요. 네. 단엽 전에 해서 단엽까지는 했어요. 단엽까지는 했는데 계속 물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파리가 새순을 갖다 내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세력이 엄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단엽을 했는데 네. 요 수간부만 이거 미세하게 좀 뭐 네. 움직이는 거 느낌이 들고 네. 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이 나무를 사가신 분을 갖다가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많은 초보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예. 그래서 이 실수를 갖다가 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걸음 또 하나도 안 좋습니다. 여기서는 액비를 주니까 위에다가 걸음 안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액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은 위에 걸음 덩어리가 올라와 있어야지. 근데 걸음 덩어리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음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극단적으로 나무를 갖다가 거의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이 나무를 관리했던 분은 절대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나무를 고생시킨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살아있죠? 예. 왜 살아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지가 살고 싶었으니까 살았지. 아, 참말로! 오, 그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아, 일단은 그 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됐으니까 그러면 몇 개월가 있었던 3개월? 3개월은 그래도 버텨줄 힘이 있으니까 살았겠지. 자, 이 나무는 참고로 사무실 내에서 관리가 된 나무. 응? 햇볕 안 보고? 이제 잠깐 햇볕은 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무실 탁자 위에 제가 알기로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 나무 불구하고 살았죠. 네. 산 이유가 뭔지 일단은, 예? 살 수 있게끔 관리를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 예솔은 그 분갈이를 다 할 때는 다 털어가지고, 태토 없애고, 네. 또 그 다음에, 걸음 과다하게 주고, 과다는 아니지, 많이 주지. 네, 많이 주죠. 적당히 많이 너무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먹었던 양분이나 뭐 분갈이를 또 제대로 해서 뭐 이러다 보니까 뿌리도 좀 튼실했을 테고 그래서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분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분생활을 오래 한 것들은 좀 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네. 쉽게 말해서 저 뒤에 계신 최사장님처럼 네. 세상은 살아온 경륜이 많잖아요. 네. 그럼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지. 네. 그 다음 우리 최사장님처럼 몸 맷집 이렇게 큰 분 있잖아요. 네. 웬만한 이 외부 어떤 시련이라든가 이걸 끄떡없이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이제 머리가 하얘지긴 한데 그게 이제 뭐, 그 등치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등치. 뭔 소리야? 아니죠. 나같이 이렇게 뱃살도 안 나오고 다 쉬는 사람은 어? 예, 굶어 죽을 확률이 높지만 어? 며칠 굶으면 2, 3일 굶으면 딱 이렇게 하지만 우리 최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석 달 열흘쯤은 견뎌주지 않을까? 아닌데
꼭 굴른 것 같은데. 꼭 굴른 것 같아요. 어쨌든 군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3년 수준 다겠군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만약에 유목이었으면 그대로 꼬꾸라졌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젊은 나무. 분올림한 지 얼마 안 된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근데 분생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나무가 갖는 강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부감독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피어 예수에서 관리할 때 충분하게 거름을 주었고 그 다음에 테토도 없이 완전히 분갈을 제대로 해서 관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 나무가 극단적인 환경, 네. 실내, 그 다음에 물 안 주고 아마 3일에 한 번씩이나 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사무실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 또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환경에서 단역을 했는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던 체력을 거기서 전부 반전을 해버려요. 소진 밟고만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새순이 안 나왔다가 지금 여기 한 보름 정도 되면서 이제 액비도 먹고 그 다음에 물도 제대로 밟고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체력을 회복해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이 나무하고 이제 실내에서 피울 수 있는 잔목류나 외철주물을 바꿔가고 싶다. 그럼 이 나무를 이제 가격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쳐야 될까요? 지금 상태인데? 글쎄, 이게 지금 수세가 일단 나무는 떨어지면은 네. 올리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런 나무 수세 올리는데 3년 걸립니다. 제 경험으로. 그냥 후고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몇 개월,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내가 예수에서 평소 관리하던 상태까지 끌어올리는데, 지금 이미 수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 3년 걸린다 이거죠. 3년 정도. 그냥 산삼 먹었다고 훅 올라오는 게 아니구만. 그렇죠. 분자한테, 나무한테 보약은 있어도, 그걸 산삼 같은 약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무를 그분이 원하는 걸 갖다가 교환을 갖다가 해드린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를 그분은 그럴 거예요. 이걸 33만 원에 샀으니까 33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지. 그 나무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 나무가 이제 앞으로 세력을 회복하는데 2만 원 세월이 들고 또 다른 나무는 그냥 있는 대로 햇빛 한 번씩 쭉 지겨 지나가지만 이 나무는 또 특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해보세요, 이제. 네? 이제 부감독님이 가격감정을 한 건데. 아니, 나는 해성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관심이 없다니까?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아, 육성도 아니, 그.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육성 33만원짜리인데 나무가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왔었다.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멋있어 꾸꾸러져가지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니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해가지고 고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번번이 속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하고 틀려서 영상하고 좀 틀려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 우리 부감독님한테 이 나무를 사실 사전에 새싹이 안 보여줬죠. 예. 입이 꼬부라졌다는 것도 안 보여줬어. 예, 이런 나무 처음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보여줬어요. 예. 안 보여줬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 나무를 평가를 할 때 뭐 이렇게 가지 하나씩 나르는 것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행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력을 갖다가 회복시켜가지고 단역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내년에 단역 못 들어가거든요. 못하지. 세력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일찍 더 좀 들어왔다라면은 모를까. 그럼 이제 후내년부터 단역 들어 빨리 세력을 회복시켜야 후내년부터 단역 들어. 그렇죠. 중소품 논잎목 완성목이죠. 나무 수염도 뭐 그럴듯 해가지고 크게 흔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지도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부 V자로 해가지고 뭉쳐난 가지 없고
그래서 제 땅에는 또 다른 데로 채소를 다 걸었고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망가져서 왔는데 이 나무 시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지금 당장 네, 못 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런 거를 안 파니까 안 팔죠 당연히. 네. 근데 저 상태로 판다라면 그래서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33만원은 내가 처음에 35만원 하여튼 불렀다니까 35만원 기준으로 한다라면 만약에 저 상태라면은 저 같으면은 25만원이라도 안 사지. 제가 볼 때 딱 절반 보거든요. 절반 봐야 돼요. 절반 보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몸뚱이하고 고태미하고 소재값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가면은 이 나무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게 되겠죠. 그렇겠죠. 죽어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누가 어떤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이 나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원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20만 원 가치만큼은 20만 원 이하 가치죠. 이 잎이 이렇게 다 낚시바늘처럼 꼬꾸러지고 올해 이거 잎 뽑기도 사실 이제 못하거든요. 못하죠. 새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선택할 분도 없겠지만은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절반 정도 가격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작품 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건강한 나무하고 세력이 떨어져 있는 나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 차이를 원래는 정확히 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목이 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게 대비가 되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나무를 평소에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설사 악조건을 만나게 되더라도 나무를 죽이지 않고 살려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무 그 뭐라 그럴까 체력을 수세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말하면 체력을. 그래서 사람도 위기에 닥쳐서 혹시라도 굶을지 모르니까 이 남자들 이 뱃살 찌워갖고 다니잖아요. 아 이게 남자들 찌고 싶어서 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평소에 열심히 먹으니까 뱃살이 찌는 거죠. 나같이 못 먹으면 이렇게 홀쭉하잖아요. 선생님 뭐 홀쭉해 그 넣지 말고 강제로 누면은요. 예, 강제로 아니에요 이거. 약간 힘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강제야. 이거 원래 저 허리 둘레는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평소 분재 관리 제대로 이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 태토 우리는 예술에서 분양하는 나무들은 태토 붙어 있는 나무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술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나무들도 태토 판매를 했더라도 태토 다 털어서 분갈을 해가지고 활착하면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최선이 맞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만 잘 줘도 10년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 내보냈는데 얘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완전히 그래도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것이 다행이죠. 다행이다. 다행이죠. 완전히 망가져서 이 상태에서 입이 이제 이 꼬불꼬불 말리는 상태를 넘어가 버렸다.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부 가지가 죽기 시작. 아 마른다고요? 근데 다행히 이 나무는 지금 현재 마른 가지는 없어요. 마른 가지는 없이 했는데 그래서 이 그 이유는 여기 잔뿌리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그건 다행이었던 것은 이 나무를 그래도 하루빨리라도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가서 천천히 시간 있을 때 가서 골라야지 이게 아니고 먼저 나무부터 가지고 오놓고 몇 개를 지금 가가지고 얘가 먹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제대로 회복시키는데 이런 나무를 갖다가 원상태로 만드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3개월 망가뜨렸는데 다시 재건하는 것은 원래 그러잖아요. 건물 짓는 데하고 부수는 데하고 시간 차이죠. 건물 짓는 데는 최소한 몇 년 걸리죠? 그렇죠. 2, 3년 걸리겠죠?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걸리고 부시는 거야. 지방차를 지어도 그렇죠. 그냥 부서지는 것은 포크레인 동원에서 순식간이죠. 아 요즘 포크레인 안 써요.
쟤는 짝깔한 거는 그렇지.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 이제 실내 여름도 한여름 지나갔잖아요. 예. 에어컨 켜져 있었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물 제대로 안 줬지. 예. 그러니까 얘는 모든 악조건을 한꺼번에 다 겪는 거예요. 참 대단한 나무죠. 나무 강한 생명력을 이 이파리를 갖다 이렇게 꼬불리면서 말리면서까지 살아남았다. 근데 그 말려도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이 말린 상태에서 이 이파리는 이게 말린 상태에서 1년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말려도 네. 완전히 죽으려면 한 1년은 걸리지 않나? 아니, 이제 물을 계속 이 아마 3개월 정도 지났으면은 부분 가지가 무너져서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이게 그런 상태로 계속 관리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네. 근데 이제 이 말린 상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더디면 이제 나무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 나무가 이제 지금 새순을 못 내밀고 있으니까 네. 일부 가지만 새순을 내밀고 있고 하니까 체력이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죠. 링겔을 네. 맞아도 한참을 맞아야 돼서 그런지. 그렇죠. 중환자 된 거지 중환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분생을 오래 한 나무가 좋은데 분생을 무조건 오래 했다라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관리가 된 상태에서 분생을 오래 해야 그죠? 예. 나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로서도 참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나무가 이제 이파리 가을이 되고 어쩌고 그래갖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체력을 이보다 더 엄청 또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솔이 오늘 9월 24일인데 오늘 아침에 액비를 줬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고 이제 액비를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이라도 충분히 주면은 사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예수에서 분양해 나간 나무는 1년 동안 액비 없이 물만 주어도 충분히 버텨주잖아요.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봐서 제대로 관리가 못하면은 3개월 망가뜨리는 것이 3년을 걸쳐야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나무 관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분처럼 초보인, 특히 초보인 분들이 이런 실수를 갖다가 하지 마라. 그래서 가격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걸 갖다가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33만원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한 20% 빼고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려도 드릴 겸. 그래서 완전히 반복적으로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이게 작업을 하면서 손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른 가지들 지금 하나씩 하는데 뽑아내는데 이 나무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한 나무에 비해서 이 영상으로는 굉장히 이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이뻐요? 굉장히 영상으로. 거친 네. 실물로 보면은 좀 굉장히 거친 느낌이 많이 나요. 이게 끝에가 다 쭉쭉 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끝에가 바늘것처럼 다 쉬어서 그래요. 네. 나시바늘처럼. 근데 나처럼 여기서 보면은 네. 재미있어. 자 이렇게 오늘 9월 24일 11시 5분에 우리 구감동님하고 이 나무를 가지고 노닥거리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상 일거리 많은 남자 예솔 편지와 삼것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아 끝을 정면으로 딱 돌려놓고 해서 사람이 삐딱하게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줘요.